봄처럼 두 다리. 봄처럼 두 다리. 예사롭지 않은데요. 네, 오늘 진짜 예사롭지 않아요. 가요계 하이포이가 있다면 보령엔 저 한입보이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맛있는 음식 한입을 맛보러 갈 텐데, 자 오늘 준비되어 있는 게 다리다리 도다리라면서요. 어디서 먹어요? 다 준비되어 있어요? 오케이. 한입보이. 와, 시작부터 신이 나는데, 그러니까 바로 도다리 맛보러 가는 게 아니고 잡으러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낚시샵으로 갑자기 데리고 가더라고요. 아, 저 도다리 먹으러 왔는데 여기 낚시 용품 파는 데 아니에요? 네, 맞죠. 아니, 우리 왜 낚시하는 데로 온 거지, 여기? 아, 지금 도다리를 드시려면 네. 지금 뭐 회집으로 가셔도 되긴 하는데, 근데 요즘에 도다리가 많이 나온 제철이다 보니까 낚시로도 잡힐 수가 있어요. 와, 설마 설마 했는데. 도다리의 참맛을 보기 전에 일단 손맛부터 봐야 한대요. 처음에 하실 때는 뭐 그렇게 길게 할 필요는 없고요. 보통 한 4m 50 정도 되는 길이의 낚싯대를 가지고서는 이게 낚시를 하시면은 수월하게 하실 수 있어요. 와, 저 근데 제가 잡을 수 있을까요? 진짜 전혀 못하는데 할 수 있는 거 맞죠? 그럼요, 쉽습니다. 대표님의 이 쉽다는 말만 믿고 낚시를 하러 출발해봅니다. 보령 해저 터널을 타고 슝슝 달려가 보는데 도다리 잡을 생각에 기대가 되고 설레더라고요. 와, 아니 도다리도 도다리인데요. 봄바다 풍경 왜 이렇게 예뻐요? 진짜 예쁘네요. 와. 아니 대표님. 네. 낚시하러 온다면서 여기 해수욕장 아니에요? 근데 맞습니다. 그러게요. 여기가 보령권의 해변이 수심이 좀 낮습니다. 수심이 낮아가지고 이 봄철 도다리가 수온이 급격하게 오른 이 수심 낮은 연안으로 좀 바짝 붙는 성향이 있어요. 봄철에. 그래서 이 채비를 던져서 던져놓으면 이 도다리가 물어줍니다. 우와, 해수욕장에서 낚시라니 대박이다. 여기서 그냥 던지면 되는 거죠? 던지면 돼요. 아, 근데 저도 얼마 전에 영상을 이렇게 봤는데요. 저런 바닷가에서 도다리를 막 잡아 올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낚시가 전 있는지 몰랐거든요. 어우, 신기하더라고요. 진짜요. 미끼는요, 미끼, 미끼. 예, 미끼는 도다리가 좋아하는 이 청개치렁이. 살아있는 거네요? 살아있는 거죠. 아, 미끼도 아주 제대로인데요? 그러니까요. 딱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저? 우와! 와, 안 보여, 안 보여. 오, 저기까지 왔네? 어린에서! 어딨어? 좋습니다. 제가 이렇게 멀리 던져보는 건 처음인데 이게 잘 날아가더라고요. 오. 역시 잘제이네요. 이건 쉽더라고요. 이게 막 흔들리면 그때 이렇게 딱 들면 되는 거죠? 맞습니다. 이게 그게 입질이 오면 충분히 흔들려야 되는데 그런데 오늘 지금 보시다시피 바람이 심하다 보니까 이 낚싯대 끝으로 입질 파악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 20분 텀을 줘가지고 20분마다 한 번씩 낚싯대를 들고서는 한번 감아보면 좀 무게나 아니면 입질이 투둑하는 느낌이 좀 들어오거든요. 아. 그 감을 갖고서는 이제 잡으셔야 되는. 20분마다 한 번씩 확인해보면 되는 거예요? 일단 낚싯대를 들여놓으니까 시간이 진짜 빨리 가더라고요. 어느새 20분이 흘렀습니다. 자, 한번 낚싯대를 위로 올리시고 이제 빨리 감아드리시면 되세요. 과연? 잡힌가요? 잡힌가? 잡혔을까요? 아이고. 왜 안 먹어? 한번 더 하죠? 한번 더 하죠. 미끼를 바꿔야 돼요? 네, 새 곳으로 교환하고 나서 다시 한번. 아, 미끼 아까워. 바다에 한번 빠졌던 미끼는 바꿔줘야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가라! 딱 한 입만 먹어줘! 한 입 뽀! 딱 한 입만. 간절한 마음으로 낚시를 시작한 지 어느덧 1시간 경과. 처음엔 도다리가 엄청 잡혀올라서 너무 많지 않을까 기대도 막 했었는데 도다리 낚시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낚시가 쉽지가 않아요. 과연, 과연? 다리야! 봄은 돌아오는 거야! 자, 과연? 그런데 그때 낚싯대에서 뭔가 그 다른 느낌이 전달이 됐어요. 잡혔나요? 왔다, 왔어, 왔어! 아이고, 꽝이네요. 대표님,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아, 한 시간이 넘었는데 아직까지 소득이 없어요. 아, 근데 이 보령하면은 도다리가 유명한 이유가 뭐예요? 특히 이제 보령 쪽에가 이 모래가 모래질이 굉장히 좋습니다. 아, 그리고 이 갑각류나 조개류들이 좀 많이 있어가지고 이 도다리들이 먹이 활동하기 좀 최적의 장소다 보니 보령 쪽으로 좀 많이 들어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다리를 잡을 때까지 포기란 없다. 낚시는 계속됩니다. 아니, 이쯤 되니까 제발 한 마리만 잡혔으면 좋겠어요. 제발요. 그러니까요. 낚시 시작한 지
4시간이 흘렀거든요. 와, 이렇게 오래 안 잡힐 거라고 생각 못 했는데 이제는 한번 잡혀 올라와야죠. 진짜인데? 이만큼 진짜 묵직하는데? 어? 어? 달라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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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잡힌 거예요? 잡혔다! 드디어! 와! 야, 잡았습니다. 도다리를 해수욕장에서 잡네요. 야, 이게 되는구나. 아, 근데 원래 도다리가 이렇게 작지 않잖아요, 그렇죠? 원래 더 클 텐데. 한입보이라 그런지 한입거리가 잡혔네. 어쨌든 성공했습니다. 한입보이나 누머네 이제 먹어. 아니 그래도 진짜 잡아서 다행이에요. 크기는 작지만요. 손맛은 확실히 짜릿하더라고요. 도다리야 고마워. 자 이제 가벼운 발걸음으로 도다리를 드디어 맛보러 갑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한입보이인데요. 네. 도다리 맛을 보러 왔거든요. 도다리로 지금 어떤 거 먹을 수 있어요? 도다리는 지금 맑은 탕도 좋고요. 매운 탕도 좋습니다. 맑은 탕에는 쑥이 올라가서 그래서 도다리 쑥국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렇죠. 쑥국이랑 매운 탕. 네. 그리고 지금 도다리는 뼈가 연하고 살이 부드러워서 도다리 무침도 가능하세요. 아, 회무침인 거예요? 네, 회무침이요. 지금 맛있으세요? 딱? 네, 매콤, 새콤, 달콤하게 무쳐서 아우. 미나리도 넣고요. 네, 제철 미나리 들어가서 아주 맛있게 무칠 수 있습니다. 도다리 쑥국, 매운탕, 회무침. 회무침.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그렇게 잡고 싶어하던 제철 도다리 이곳에 가득 있었습니다. 그러게요. 아까 직접 잡으신 그 도다리를 먹는 건 아니었네요. 아, 그 녀석은 너무 작아서 놔뒀고요. 수조 안에 있는 큰 도다리 잡아서 제대로 맛을 보기로 했지요. 그렇죠, 그렇죠. 아 그나저나 도다리 요리 너무 기대되는데요. 아 진짜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와. 우와. 아니 이게 지금 알 나온 거 맞죠? 예, 봄 도다리는 이렇게. 암컷에는 알이 이렇게 두 개씩 들어가 있습니다. 크게. 우와, 그럼 네. 이 알도 뭔가 맛있는 부위인 거예요? 도다리 쑥국에 이게 알이 들어가야 맛있죠. 살이 연해가지고 이거랑 같이 끓이면은 굉장히 부드럽고 연하고 맛있어요. 요 봄에만 3월달, 4월달에만 드실 수 있는 거예요. 아 지금 딱 즐길 수 있는 거예요? 예예예. 예. 제때 왔네요. 역시 제때 왔어. 봄철에만 맛볼 수 있는 도다리 알 기대해 주시고요. 일단 싱싱한 해산물에 무와 멸치를 넣고 육수를 우려봅니다. 육수가 우러나면요. 맑은 탕에는 된장을, 그리고 매운 탕에는 고춧가루를 팍팍 넣어서 풀어주는데요. 알이 꽉 찬 도다리를 넣고 나서 다진 채소와 양념까지 듬뿍듬뿍 넣어서 끓이면 맑은 탕과 매운 탕 완성입니다. 와 일단 둘 다 맛있을 것 같은데 맑은 탕은 진짜 국물이 개운할 것 같아요. 시원하고. 자, 드디어 도다리 한 상이 완성이 됐습니다. 오, 지금 양쪽에서. 쑥국에다가 매운 탕에다가 회무침. 뭐부터 먹어야... 야, 근데 일단 향이 끝내주네요. 쑥 향이 확 나면서 얼마나 따스할까. 여러분, 도다리와 함께 진짜 봄이 왔습니다. 두툼한 도다리살, 오동통한 알까지 보기만 해도 행복해지지 않습니까? 네, 진짜 행복해지는데 너무 괴롭습니다. 맛 좀 봐주세요, 지금.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제가 순서대로 싹 다 맛을 보겠습니다. 네. 저는 요 쑥국에 들어있는 그 알맛이 어떨지 너무너무 궁금해요. 알 커요, 엄청 커요. 어우, 국물이 제대로네요, 진짜. 뽀얘가지고. 진짜 맛있겠어요. 자, 알부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알이 지금 때만 먹을 수 있는 탁 아주 귀한 거잖아요. 아기다리, 고기다리, 돈 도다리 먹습니다. 알맛이요?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아, 표정에서 저 희번뜩 눈뜬 게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그러게 지금 맛있는 국물이 우러나는 거잖아요. 와, 알이 진짜 맛있네. 도다리살이랑 알도 너무 맛있는데 국물 맛은 더 끝내줬습니다. 뜨끈하고 개운하고 속이 확 풀어지고요. 그러니까요. 아까 낚시할 때 아무리 봄이어도 바람이 워낙에 많이 불다 보니까 약간 좀 쌀쌀했거든요. 와, 이 뜨끈한 국물 들어가니까 이 쑥향에다가 도다리에다가 환상이네요. 이거 국물 진짜 맛있다. 아, 매운탕 이번에는. 오, 매운탕도 야, 맛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도 지금 쑥이 잔뜩 들어가 있으니까 향이 아, 끝내줍니다. 이미 뜨고 있는데도 맛있어. 아, 이게 또 쑥향이 더해지기 때문에 네. 국물 맛이 진짜 일품이거든요. 아, 그렇죠. 호강한다. 진짜 호강하시네요. 자, 쑥향이 듬뿍 들어갔죠. 입으로 쑥 들어갑니다. 너무 맛있어서 야, 자꾸 뭐 멘트가 하기가 싫었어요. 이 도다리 쑥국은 진짜 개운하고 맑고
그런 느낌이라면 매운탕은 시원하고 얼큰하고 아 도다리가 다 했습니다. 경지에 도달했어요. 정말이지 감탄만 났습니다. 자 이제 매운탕과 쓸국에 이어서 회무침 맛도 한번 볼까요? 맛봐야죠. 저 사실 이 미나리 들어간 이 무침 너무 궁금했어요. 아 이게 진짜 맛이 일품입니다. 도다리 회무침이요. 꼭 드셔보셔야 돼요. 회무침 가보겠습니다. 나 도다리 회 안 먹어봤는데. 아 저도 도다리 회는 안 먹어봤는데 따라갈까 그랬어요 진짜. 너무 부러워요 지금. 아 이게 다르네. 이 쑥국이랑 매운탕에 들어있는 도다리랑은 완전 달라요. 이건 진짜 쫀득쫀득하네. 쫄깃쫄깃한 식감에 계속해서 먹게 되더라고요. 거기에 같이 무친 미나리와 채소 맛도 기가 막혔습니다. 와 일단 회무침 먹고 탕으로 입가심하고 아우 뭐 진짜 계속해서 들어가겠어요. 도다리 한입보이. 야 제가 오늘 한입보이를 시작해서 오늘 한 50입보이로 끝나는 것 같습니다. 혼자서 한 3인분 이상 먹은 것 같은데 야, 끝내줘요. 이 제철 도다리, 지금이 가장 맛있을 때입니다. 지금 오셔서 이 행복을 느껴보시길 바랄게요. 보령으로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보령에서 행복보이 되세요! 아, 아, 도다리 한입보이, 맛을 봐, 예, 느껴봐, 자, 제철 맞은 도다리 덕분에 손맛부터 입맛까지 제대로 느껴볼 수 있었습니다. 올 봄에는요, 입맛도 챙기시고 건강도 챙기시러 보령으로 떠나보세요. 어느 때보다 맛있고 행복한 추억 많이 많이 만들어 보실 수 있을 겁니다.